비디오 찍어갖고 해외에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이할례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비디오 찍었어요. 제가 그래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할례 목사님 말씀을 100% 증거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그 마음 힘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마시고 저를 받아 주십시오. 오 와.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 오네 아멘. 자 과거에는 100% 증거하기 위해서 비디오를 촬영했고 지금은 들으니까 살아난다 이거지. 아멘. 그치, 아멘. 어, 와. 아멘. 100%다. 100%, 아멘. 100%. 아멘.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는 길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매일 보고 삽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거 선미는 매일 보잖아. 이게 인생이지. 하셨잖아요. 그래. 사람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예수가 온 인류와 온 만유의 중보자가 되신 게 너무너무 아멘. 오늘 확실하게 들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두려워 숨었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으셨네요. 그렇지. 두려워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볼 수 없으셨네요. 찾아와도 안 돼. 그러니까 찾아와도 어쩔 수 없었네요. 숨어버리니까. 근데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너무 깜깜한데 계셔가지고 그렇지.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서로가 그렇지. 그리워만 하고 만날 수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났네요. 아멘, 아멘.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을 진짜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네요. 아멘, 아멘. 하나님도 해방되고 사람도 해방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너무 쉽습니다. 아멘. 십계명의 결론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명쾌하고 십계명은 결국 사람이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 아까 전제가 성경의 전제가 인생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치유신 게 전제잖아요. 아멘. 어, 그렇죠. 돌아갈 자리가 거기라는 게 우리가 뭘 봐서 알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잘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알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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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성경의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죠. 목사님 은혜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상대하게 된 게 은혜라 하셨잖아요. 아멘. 아, 그렇죠. 그 막연한 하나님을 저희는 지금 계속 체험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두려워 숨지 않고 하나님 그걸 직접 보게 되잖아요. 환절 때 매일 목사님 보러 가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얘기하면 저녁에 가자 하고 저녁에 얘기하면 제가 아침에 가자 하고 좀 맨날 거짓말하고 살지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앞에서 살아나는 행체인계를 늘 보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저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딴 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똑같다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화가 아니고 실제라고 사실이라고 모든 게 다 달라져도 그건 달라질 수 없잖아요. 아멘. 또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건 누구에게든 언제든 어디서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예수가 중보자라는 게 예수님 대신 제 말을 하나님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중보인 줄 알았거든요. 중보 기도도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직거래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되면 한다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이런 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드디어 만나지는지 정말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네요. 아멘. 아멘. 정말 필연이에요. 목사님 이 십계명이 끝날 때 저와 안철영제가 우리 모두가 사람이 사람 되는 길에 있게 너무 분명하게 있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아멘. 목사님. 아, 하수선. 하수선, 하수선.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래 말이다. 아니, 요즘에 이상해졌대, 하수선. 아니, 저처럼 제 18번 옛날 노래가 뭔지. 한장의 여인 아닙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산장에. 오. 야, 우리 주은이가 내가 얼마나 외로우냐 하면, 장례식장에 엄마 죽으면 아무도 안 올 건데 어떡하냐고, 아빠도 없고. 그래. 그걸 걱정했던 게 저예요. 오. 아, 그런데 목사님. 응. 이제는 완전 진짜 We are the world예요, 진짜. 나 다 만났어요, 다. 다 만나줘요. 야, 목사님의 그, 완전한 비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 마스터 키, 그 아이디 하나 딱 목사님이 나한테 딱 알려줬는데, 서버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아니, 할렐루야. 진작에 가르쳐 주시죠. 아니, 글쎄 말이야. 이야, 인생의 행복이 만나지는 걸 만나지는 거. 하나님 만나지는 거. 그래, 그래. 사람 만나지는 거. 부모님 만나지는 거, 그러고. 자식 만나지는 거, 이웃 그렇지. 만나지는 거, 학교에 가면 동료들 만나. 목사님, 저 안 만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은혜의 실제 아닙니까? 야. 아니, 무슨 이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만나지는 거.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한 게 요거네, 요거. 야. 그렇지. 만나게. 목사님 완전 그냥 아주 우주적인 그 만나지게 한 사람 뭐라 하지? 중매자, 중매자. 그래, 중매자지. 아니, 직업을 너무 잘 고르셨어요, 목사님. 저도 그렇죠. 이제 그 직업이 제 거예요. 야, 뭐 따로 할 거, 다른 직업은 모르겠어요. 어딜 가나 이 중보자. 야, 하나님 만나면 제일 행복하고, 사람 만나지면 제일 행복하고.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목사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런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한 사회는 나오는 거죠. 현재가 먼저 사람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참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그런 열매, 저절로 그런 사회, 저절로 그런 나라. 거기서 온갖 좋은 것이 이제 하나님 원래 창조할 때 머릿속에 플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그 비밀을 왜 그렇게 다 아셨어요? 아멘, 아멘. 진짜 너무 신기하네, 진짜. 전기 누설이다. 전기 누설, 전기 누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이 말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고 위축 발작 뛰는데 목사님 이걸 이야기해 주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해방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지. 이 열례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완전 지금 기장 밖으로 튀 나왔다. 지성소 밖으로 튀 나왔다. 그렇네. 모든 만유가, 모든 인류가 지금 앞마당에서 다 만나는 거라. 그럼 하나님하고 나잡아 봐라 하면서 뛰 댕기고. 와, 거기에는 뭐 개돼지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만유가 다 있는 거라.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왜 우주다가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 아, 저요. 진짜 목사님, 진짜. 나 목사님 우리한테 뭐 사랑 주시는 분 줄 알아요. 사랑 주시는 분. 야, 만남을 주선하는 분. 먼저 당신이 만나셨기 때문에. 먼저 당신이 그 아이디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된 거예요. 아, 목사님 진짜 오픈도어 맞으시네. 진짜.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오픈도어예요. 전부 다. 그렇지. 오픈도어 1, 2, 3, 4. 전부 다 하나님의 서버를 열 사람들. 요새 내가 진짜 미칩니다. 목사님 진짜 좋아서. 다 너무... 만나지니까. 내 왼수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학교 가면은 교장쌤부터 처음.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너무 사랑받아요. 목사님. 그렇겠지. 우리 교장쌤이 나 너무 좋아해요. 우리 반 아이들 나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 그렇지. 어딜 가나 나 너무 좋아해.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신기하죠. 야. 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완전 그렇지. 어리고 저 완전 맨날 목사님 나보고 옷구리 꽂아보면서 뭐라 했어요. 그래. 하나만 빠지면 사람 될 텐데. 그래 말이야. 니하고 살 남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너한테 참 진짜 모진 말을 많이 하셨는데. 모든 게 다 실제가 됐습니다, 목사님. 아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양성수. 아 예. 아 수선이 언니. 어. 그 뜨거운 열정을 따라. 어. 저는 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똑바로 시작을 하라고. 목사님. 어. 저도 참 이렇게 옛날에 하나님 직접 만나보려고 많이 그랬거든요. 어.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만나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도저히 지금 나로서는 알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그렇게 이제 허공을 치면서 헛다리 짚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목사 이렇게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지금 쌀을 먹어야 2000년 전에 쌀이 있다는 걸 믿어지죠. 아멘. 지금 쌀을 안 먹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쌀이 있었다 이걸 믿겠어요. 아 그렇지.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일리를 모르는 인생, 그리고 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인생은 그 안에 제가 있잖아요. 아, 저도 아멘. 목사님도 있고 모든 인류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진실하게 느껴졌겠어요. 너무 맞잖아요. 아 그렇네. 목사님이 너무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제가 그 진실에 못이 박혔어요. 오. 네, 그런데 지금 쌀을 딱 먹어보니까 2000년 전에 쌀이 이 맛이었구나. 아 그렇지. 하고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모든 행동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모든 축복 이게 다 성경에 있잖아요. 아멘.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를 두고 하셨고 그 말씀은 또 예수와 연합한 사람한테 그대로 다 주어지는구나. 이런 엄청난 세계가 정말 휘장이 열린 거죠. 우리 인생에. 주여.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저 인생이 정말 나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목사님은 제가 만날 때도 십자가 말씀하셨고 지금도 십자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자리가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 진실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진실한 자리로 이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목사님의 진실에 늘 그 진실의 길로 가는 거죠. 저도 아마 죽을 때는 이 말 하겠죠.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뭐 우리 인생이 너무 정해진 길이잖아요. 너무 일관된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 머리로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뜯었다깨나도 이거는 제 머리로 알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이 나한테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 우리 인생을 불렀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중보자의 길을 갈 것이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 너무 청기 누설을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값없이 받았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기 뭐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하기 해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내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워렌 버핏의 그 청기가 누설이 조금이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공짜로 너무 목사님 말씀을 공짜로 들어가지고 그 하늘의 비밀과 그 모든 성경 안의 비밀이 우리한테 열렸잖아요. 아멘. 이걸 너무 공짜로 누려가지고 너무 좀
너무 좀 죄송하고. 제가 좀, 아, 좀 많이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정말 모든 하늘의 비밀과 우리 인생의 비밀, 그 인생에 가야 할 길, 이런 걸 모두 다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 인생을 쉽게 가도록, 너무나 쉽게 가도록, 탄탄대로로 이렇게 쉽게 가도록 우리를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저대로 제게 받은 은혜를 좀 주변 사람한테 많이 나누어줘야 그래야지. 너무 많이 들고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워요 목사님. 아, 영인데요. 목사님, 주 예수의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건 뭐, 공짜로 말씀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네요. 그랬나? 예, 예. 아, 목사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없이 죽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 구원이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자리이고 아멘. 아, 목사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깊이 알아서 내 자신에게 충분히 소화되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수순이가 아무도 없는 산장에 한눈이 없는 산장에 그게 자기 옛날 노래라는데 저는 제준의 하숙생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야 고상하다. 아 제가요 목사님 굉장히 고상한 아담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제가 생각했다 아닙니까? 아, 근데 목사님 지난번에도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예수가 중보자다. 아, 우리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참 내 아버지고 나의 창조자시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부끄럽고 두렵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했겠죠. 그럼 우리가 이게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구속이잖아요. 구속. 이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잖아요. 아 참,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다다를 수 없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은혜와 실제가 된다는 그 사실. 아, 목사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제안을 받는데 아,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이 참 목사님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멘. 아, 그렇지. 아, 목사님 놀라운 일이고 아, 목사님 전에부터 제가 왜 목사님을 좋아했을까요? 목사님 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고 너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시는가 우리가 모나를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가시는 그 길에 저도 참 가고요. 아 너무 감사하고 공이냐 사랑이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중보자를 알면 모든 것이 다 해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질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진실하시고 충신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쉬는 중이세요. 아 제가요 잠깐만 할게요. 아 미안합니다 미리.
제가 하고요, 목사님. 제가 짧게 할게요. 김강희가 아까 하고 싶은가 봐요. 김강희를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대신 빨리 할게요. 예, 목사님이 창세기를 48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24강인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갈수록 더 이렇게 말씀이 더 좋아지시는지, 야, 그 비밀에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은 이탈돼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래도 만날 수 없고 두려워 숨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부르셨잖아, 그죠? 그렇지. 아브라함은 아무리 살아봤자 종교적인 생활을 잘했지만 이삭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 만유를 다 상속받고 하나님과 만유를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 안으로 부르시면 감사하고요. 목사님이 오픈도어라는 이 이름을 계속 하셨는데 오늘 진정 오픈도어라는 걸 더 깊게 알았습니다. 목사님 안에서 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진광이. 야, 진광이 해봐라. 진광. 김진광. 나라고요? 뭐 하고 싶으면서 뭐 하지 뭐. 와세요. 네, 먼저 할게. 아, 저 할머니 먼저 하신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목사님. 야, 정말 너무 쉽고 단순하네요. 모세는 백성의 중보자였잖아요. 예수는 인류의 중보자였잖아요. 근데 인류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전부 모르고 중보를 못 받았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2000몇 년도에 그때 계시 보고 그때 간증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중보자인데 딱 맞네요. 한정이하고 제가 여차 여차 해가지고 합평이 잘 안 됐었어요. 아시죠? 그랬는데요. 좋았어요. 제가 좋았다는데 뭐. 그래가지고요. 합평이 안 되는 거는 빛이 이탈이다 할 때마다 제가 뭔가가 찝찝했어요. 근데 어찌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을 침묵하고 서로가 있었는데 그 침묵도 하나님 다 쓰시네요. 근데 저는 그냥 진강하고 살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형제들 말씀 듣고 스카이프 이런 거 말씀 들으면서 신문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내 운명. 이것만 보고 그냥 살았는데 현정이 그저께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게요. 완전히 좀 뭐가 없더라고. 원인무에도 현실밖에 없더라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살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왔네. 만났네. 전에도 그랬는 것처럼 그냥 현재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생각도 많고 뭐 많은 거 많잖아요. 뭐 나 말하기도 이제 말도 안 꺼내서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근데 보니까 현정이도 그런 것 같아요. 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말 이거는 속은 거고 허상이고 야 이거 하나 안 되는 거 갈등 이런 게 정말 그게 너무 선악과 먹은 그 어떤 정말 속은 거고 모르는 거고 허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 옛날에 뭐 목사님 우리 시골에서 토제를 가거든 그런 게 홀려가지고 뭐 밤새도록 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깐만요 몽땅이다 뭐 이런 것처럼요 너무 웃기는 거다 이래 싶은 거예요. 이 하나 안 되는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탄에게 있구나. 야, 그 증거가 되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를 하고 그랬어요. 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여기 살았는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중보자로 저를 그 정말 십자가 운명 안에 우리를 십자가 운명 안으로 그 목사님 중보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그 좋아서 정말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해방되고 좋으시죠. 하고 현장에가 뭐 어찌부찌 지금 이러면 막 목사님 좀 답답하시죠. 근데 참 이게 너무 너무 아멘이고요. 말씀이 뭐 하여튼 막 전부 모든 게 모든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아멘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 아멘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 마음 많은 분들 그 참 증거할 것도 너무 많고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 체험한 것도 너무 많고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간증해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저 간증해야 돼요. 목사님 저 안 그래도 표현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 가만히 숨어 있었더니 목사님 또 제 이름 막 불러가지고 아 그래 목사님 저 있잖아요. 아, 진짜, 저희 엄마 얘기를, 제가 엄마 얘기를 왜 많이 했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제랑 결혼을 억지로 한 결혼이라고 그 얘기 하느라고 제가 엄마 얘기를 끄집어 낸 건데,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세요. 7남매 키워놨는데 아무도 자기를 안 돌아보는데, 제가 엄마 모든 걸 병원비며 그 한 달에 그걸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목사님. 엄마 너무 저한테 고마우니까,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이 제일 큰 딸, 맏딸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네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둘째 딸은 쟤는 뭐든지 이간질 시키고 그런 애니까 네가 조심해야 된다. 엄마가 저한테 그 저기 뭐야 야곱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거 하듯이 저한테 그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제가 늘 그런 게 참 많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만난 여고 동창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얘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언니를 왜 그렇게 무서워했냐고 40 거의 50년 만에 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만난 애가. 그래서 내가 그때 상황이 이러저러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대구 여고 때 이제 얘랑 나랑 만났는데 얘 표현이 그 내가 이제 상근 오빠한테 병원 제가 데려가면서 그 얘기 쫙 들었거든요. 얘가 너가 고등학교 때 혼이 빠진 애였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절인데 제가 친구들하고 경쟁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그 갈등에 빠져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애가 정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나를 기억하고 말을 못 걸었대요. 네가 혼이 빠진 애였다고. 제가 목사님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애통했냐 하면은 내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엄마 저희 엄마가 저를 쫓아냈다 했잖아요. 집을 아파트를 탁 팔아버려요. 네가 할 때 있으면 가라 이렇게 저를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빵공장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허허벌판에 제가 내동댕이 쳤는데 손에 아무것도 저를 지탱해 줄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랬던 과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우리 형제랑 그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참 잘한 거는 우리 형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싶었는데 일반 교회를 갔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 강요가 느껴졌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강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왜 내가 너는 우리 아들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길래 죽고 싶으면 나가 죽어. 죽어도 돼. 제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나처럼 강요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놓고 그러면은 그건 네 탓이야. 나 같은 엄마 밑에 자란 너 죽고 싶어? 그럼 나 나가 죽어도 돼. 제가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요즘 와갖고 제가 어떨 때 힘들어서 죽고 싶다 봐. 엄마 이 집은 내가 쓸 테니까 나가 죽어도 된다고 제가 아무튼 목사님 꼭 아까 그러셨잖아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뭐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준다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준 말 그대로 제가 받고 살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에 대한 참 그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그런 뭐 구렁 정말 그 구렁텅이라 하나 뭐 그 속을 제가 지나왔는데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 주시려고 그래 하셨구나. 그게 너무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제가 순서 그
모임에서 그 교제를 갖고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아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지우셨구나 이런 게 점점 알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목사님. 아멘 아멘. 제가 더 말씀을 열심히 이제 듣고 제가 이 말씀 목사님을 제가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아 진강이 진강이 아 진강이. 진광이 합니다. 네, 저 기계는 안 할게요. 그래. 원래 이거 줌 잘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오고 유튜브로만 봤는데, 오늘은 뭔가 목사님한테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뭔가 묘하게 뭔가 이끌리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래.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진짜 좋은 말만 진짜. 좋은 말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진짜. 저희 교회 같은 진짜 인간 사회에 저희 교회 같은 이런 낙원이 있어서 저는 진짜 행복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 좀 지금 저희 가족이 좀 예전처럼 연합이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화면하고 화해를 해서 다시 이렇게 연합이 되니까 좋네요 저는. 이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막 그래서 예전에 아빠가 한번 목사님 댁에 이혼하겠다고 찾아간 적 있을 거예요. 네, 진짜 그랬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좀 마음을 조금 오픈하고 이렇게 온 것만을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예전처럼 돌아가긴 어렵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전 진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인경순입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법정을 내려놓고 83세에 영남대학교 국어 국문학과를 6개월 만에 졸업장을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엄마가 이제 한 일상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러지 며칠 전에 용돈 쓰시라고 20만원 부탁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네.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 경험하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랑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 너무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경험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화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딱 날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가 연합했을 뿐인데 십자가에 포함되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요. 가능해진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 예수를 중보자로 중보자를 가지고 만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이 모두 떠나갔고요. 신앙적인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그걸로 계속 목사님과 하나가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날라가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 날라가 버리고 제가 그 목사님 맨 서두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식과 법선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선에서만 살면 되겠구나 싶으니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래. 네, 너무너무 쉬워지고 제가 이제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요. 회복될 것 같아요. 사목사님. 그래. 할렐루야. 아멘. 사라지고 사람만 남은 거예요. 너도 목사님 너도 무슨 순천한 병원 입원하시기 전날에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너도 나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나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혼주한테 얘기했는데 저 혼주가 그걸 계속 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역시 제가 알 거예요.
죄송하고 싶지 않아서 못 내려온 사람, 목사님도 못 내려온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하나로 만나시고. 어, 그렇지. 저도 흙이니까, 흙끼리 만나면 흙밖에 안 남잖아요. 하나로 만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예수가 중보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시니까 연합이 가능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더라고요. 그것도 말씀으로 그렇게 가능해진 거더라고요. 그렇으니까 제가 너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실하고 충실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모두 목사님 덕분이고 국제장관님 덕분이고 언니 오빠도 덕분이고 교인 덕분이거든요. 교인을 선양하고 박규미 언니가 킹덤을 얘기했거든요. 킹덤을 얘기하는 거 왜 제가 쓰면 그렇게 떨리던지. 교회가 진짜 킹덤이 됐구나, 왕국이 됐구나, 하나님 나라 그 예루살렘이 됐구나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 경수입니다. 목사님. 네, 짧게 할게요. 아, 목사님, 아니 잠깐만 경수야. 네. 목사님. 제가 그 뭐야 잇몸 수술 받고. 옥수로 아픈 중에 장염이 걸려서 몸무게가 6kg나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화면에 지금 별로 얼굴 안 보이고 싶은데. 어, 그래 모셨구나.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는데 너무 은혜가 밀려왔네요. 절절히 목사님 혜순이구나 혜순이요 혜순이야 목사님 모든 말씀이 절절히 은혜가 돼요 십계명이 이렇게까지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으로 목사님 만났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이렇게까지 절절히 보게 되는지 오늘 제가 화면 안 킬락 하다가 도저히 제가 이 은혜가 너무 돼서 목사님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자리를 우리한테 밝혀주셨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자리는 그 자리에서는 아까 진강이도 간증했지만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축복이 돼요. 아멘. 그 예수로 인해서 그냥 단지 사실은 전 예수도 모르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저는 이상하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꼭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열리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냥 목사님 만나 내 아버지 만나듯이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만났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째 우리를 만났나? 우리가 숨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 저는 숨었어요. 아 숨는지도 몰랐죠. 하나님 누군지 찾은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못 박혀 있는데 사람들은 못 박혀 있는 못 박혀서 못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수 있는지 알고 또 뭐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우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만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모든 만유를 만난다는 게 그게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말한 대로 그 소나무는 왜 저렇게 꼼짝 못하고 저렇게 있나. 제가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으니까 태어나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늘 듣던 말이지만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보잖아.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자리고 모든 아멘, 사람이 아멘. 복을 받는 자리고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을 해방시키냐고요. 근데 내가 거기 못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탈된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이 너무 명확하게 그 내려오지 못하는 저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그 위치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한테 밝혀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자리예요. 저 옛날 같으면 아프면 저는 쏙 들어가거든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제가 아파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인생의 자리를 얘기하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동치 않는 그 인생의 위치를 밝혀셨는지 정말 사람이 되게 하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저 경수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예, 그 오늘 저 진강이 그 간증 들으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후사고 중보자인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도 우리 안에서 저절로 그 생명의 그 효력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신학은 성경은 논문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논문은 뭔가를 이렇게 설득하고 입증하기 위한 게 이제 논문이고. 그렇지. 예, 그래서 내 말이 맞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기 위한 논리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한 걸 내가 새롭게 주장하는 게 이제 그 신학의 논문이라면은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으로 인정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예수. 우리는 이 진실의 사실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를 그 사람이 주장하지 않아도 그 참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참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나는 이 증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그 어떤 이론하고 이 실제하고 완전히 생명의 세계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피조물이 그 허무한데 불복하는 거를 만유가 이렇게 굴복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 정말 그 모든 만유가 기뻐하는구나, 살아나는구나.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귀한지 오늘 더 깊이 들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엄마가 간증을 하겠다 카톡을 짧게 보내왔거든요. 잠깐만 읽으면은 세상에서는 중보, 중매를 잘 못하면 매가 세대, 잘하면 술이 석잔. 하나님께 중매를 잘 해주신 목사님께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예, 베로니카입니다. 베로니카.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십계명이 이렇게 너무 쉽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상식적이어야 된다.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상식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기이하거나 이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곳이잖아요. 경험이나 기이한 체험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 막아버리고 접근치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 오늘 상식적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제게 이렇게 와닿는 것은 그렇다면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는 이는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는 분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오신 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는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얼마나 상식의 폭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확실하게 이렇게 넓혀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이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안에서의 상식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사람으로 온다.
예수는 무언가 나와 다른 어떤 분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그 종교 안에서 높이 매달려버린 예수를 사람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있고, 진짜 이 자리에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저도 내려올 수 없고, 예수도 내려올 수 없고, 목사님 오늘 저 도덕 수업한 거 아니잖아요. 참상식은 누구라도 매달아 놓으면 내려올 수 없는 게 이게 진짜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진짜 상식적인 이 자리로 만유가 포함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내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그 별거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 사회를 보게 됐잖아요. 아까도 김혜순 쌤 간증했지만 권재현 쌤 따라서 여기 와서 그 목사님을 뵀는데 아, 목사님한테는 내가 벗어도 되겠구나. 아, 목사님한테는 내가 벌거벗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 교회를 보고 이 한 사회를 봤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이상을 봤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로 구체적으로 깊이 제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가 내 자리고 아멘. 그 자리가 나도 동일하게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깊이 알아지고 그 자리가 전혀 이제 그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래서 그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있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이 진짜 상식적인 사람이고 진짜 인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인권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아멘. 잃어버렸던 인권이 회복되고 성관계가 회복되고 십계명의 실제를 보니까 뭐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다 지켜지네요. 그렇지, 그렇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켜지네요. 그렇지, 그렇지. 목사님 주님 뭐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십계명 말씀 들으면서 알아지는 게 목사님의 상식이 제 상식이 되지 않으면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셔도 제가 제 상식 안에서 목사님 말을 해석해버리면 완전 다른 길이잖아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알게 된 것이 너무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야지. 제 생각이 있고 제 상식이 목사님과 달랐을 때는 늘 제 상식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취업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성과 의가 있어가지고 취업했다 목사님한테 굉장히 욕을 니 멋대로 하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는데도 제가 취업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위치하는 거 그게 위치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지.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분에게 안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형제 자매들이 다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를 부르시는 분은 저한테는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안식을 하시면 그게 뭐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내가 옳은 자리에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뭐 됐더라도 목사님이 뭐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다 소용없는 주님이 내 이름으로 뭘 했다 어땠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저한테 없어졌다는 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가 됐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안에 제 의도가 같이 살아 숨쉬어서 목사님이 호하면 저는 흙하고 이렇게 그런 관계 안으로 호함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우리의 미래, 목사님이 우리의 미래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목사님의 미래이기도 하네요. 아멘. 네. 그렇지. 제가 오늘 서울 역사박물관에 오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 목사님 말씀하신 조선 총독부 그 건물이 있는 사진을 딱 봤어요. 목사님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생에 주어진 길, 이 길도 목사님이 밝히 표현하셨고,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도 또 포함하더라고요.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사진이 쫙 나왔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가 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사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사실 옛날 일제시대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딱 포함돼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있었던가? 오늘날 목사님이 있고 우리가 있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제 나름의 해석이지만 목사님. 한 인생 안에 모든 서울 그 사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제 부모님도 교회를 한번 나오시긴 했지만 왜 사셨는가? 딸을 낳아서 이 딸이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목사님의 부모님도 제 인생 안에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만유를 포함하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이 자리, 분열될 수 없는 자리, 목사님이 선포해놓은 확실한 자리. 이 자리가 없었으면 인생이 돌아갈 곳이 없을 뻔했구나. 그렇지. 이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목사님 열어놓으신 목사님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제 인생에 감사밖에 표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물을 포함하신 이 예수를 열어놓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기열입니다. 기열이. 예, 공유 좀 걸어주십시오. 목사님. 십계명 마무리 하시면서 이 위치를 이탈한 사람이 문제고 십자가에 못 내려온 주 예수를 못 본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때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내려온 이 예수를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거는 온 인생이 이 직무에 전 그걸 투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노래로 목사님께 화답하겠습니다. 십계명 선포하신 화평의 화호와 위치를 이탈하는 사람이 문제돼 십자가 못 내려온 주 예수 내 근본 주님과 정상관계 내 기반됩니다. 십계명 선포하신 화평의 여호와 이웃과 비상식적 관계가 문제돼 십자가 못 박히자 위장이 열려져 하나님 해방되고 내 자유됩니다. 십계명 선포하신 화평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 공의
이율과 배반돼 십자가 못 내려온 인류의 중보자 주 생명 내게 와서 내 생명 됩니다. 야, 야 가사는 많이 나오는데 이 곡이 별로 없구만. 아, 예. 근데 곡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서. 예, 예, 예. 이게 6부곡 찬송이 조금 비슷비슷해서. 그래 말이야. 예, 곡도 항상 새로운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아, 참 사탄의 꼬붕이 되어서 살 인생을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대리자 인류의 중보자로 영광의 전도자로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영미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를 기존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십계명 하면 머리에 쭉 다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목사님이 앞에 다섯 번째 계명까지 쭉 하셨잖아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남았는데 이웃에 관한 거라 그랬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여섯 번째 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에 뭐 재물을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보니까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 많네요. 오늘 목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당당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사람이 사람 되는 이 길을 가는데 저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당당하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중보가 되신 예수님 제 길의 중보가 되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김상훈 형제. 예. 김상훈 형제. 목사님입니다. 서울 형제지요. 김상훈 형제. 김상훈 형제. 아니요, 울산입니다. 아, 울산이야. 다른 분이구나. 난 서울에서 오신 분이 알고. 예, 알았어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은 마치도록 하지요. 아, 예, 다음 프로그램이 또 있어 가지고. 알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Next week.